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 도미니, 보미니, 또 윈도우니 하는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예. 사실 살짝 좀 후회가 되기도 해요. 예. 이런 얘기들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까봐 제가 엄청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들 이해 안 가시면 괜찮습니다. 예. 이제부터 아주 구체적인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거니까요. 이제부터가 본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제일 먼저 선정한 이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의 첫 번째 사례는 이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인데요.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사용자로 하여금 어떤 정보를 입력하게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받아서 처리한다거나 자,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익숙할 만한 것이 나왔네요. 얼럿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경고창이라고도 부르죠. 자, 경고창은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사용자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 경고를 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수에 담겨 있는 값 또는 어떤 함수가 리턴하는 값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때 얼럿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건 뭐 살펴볼 것도 없어요. 여기서 제가 직접 실행을 시켜보죠. 자, alert하고 hello world 하면 경고창이 뜨는데요. 자, 이 경고창 뒤에 이 아무것도 확인을 누르기 전까지는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고창의 특징은 여러분이 경고창을 실행한 동안은 그 다음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제가 스크립트를 만들게요. 스크립트 이렇게 되고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function alert func라고 하고 제가 경고창을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저 함수를 제가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경고창을 한번 실행이 됐죠. 그러면 그 다음 로직이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 제가 확인 누르기 전까지는 이 뒤에 있는 어떤 것도 클릭이 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있는 로직이 실행이 안 되고 딱 정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은 이 경고창뿐만 아니라 뭐 뒤에서 우리가 곧 살펴볼 프롬프트, 뭐 컨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의 동작 방법을 보이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 누르기 전까지는 예, 그 다음 동작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게 얼럿의 사용법입니다.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경고창을 우리가 디버깅 용도로 많이 쓰지만 실제로 디버깅을 할 때는 최근에는 대부분의 브라우저들이 개발자 도구를 가지고 있고 개발자 도구에서는 콘솔.log라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경고창은 여러분이 그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그 다음 것들이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다리는 게좀 귀찮은 일인 거죠. 하지만 콘솔을 치게 되면 여러분이 콘솔을 실행한 부분들이 실행될 때마다 그것이 이 콘솔 창에 이 로깅이라는 형태로 기록이 쭉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경고창보다는 콘솔을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고창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또 다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